안녕하세요. 오늘 미국 간 날이에요. 아메리카.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30분이고요. 저는 아직 짐을 한 개도 안 쌌어요. 대한민국 최초 반강제 여행 유튜버.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걸 너무 싫어해요. 자꾸 밖에 나가래요. 들어오지 말래요. 누구보다 한국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한국에 있지 말래요. 그냥 밖에 꺼지래요. 짐을 싸볼게요. 진짜 지금 너무 졸린데, 너무 졸린데, 지금 짐을 안 싸면은 큰일 날것 같아가지고 정신을 바짝 부여잡고 짐을 한번 싸볼게요. 널 되게 자주 본다. 보기 싫었는데. 대한민국 최초 반강제 여행 유튜버. 댓글에 뭐라고 많이 달린지 아세요? 조를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자. 뭐 이런 게 가장 많이 달려요. 이거 호주에서 태국 친구들이 선물해 준 거.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지. 아, 이쁘다. 그리고 미국에서 웬만하면은 이 주치를 티셔츠만 입을 거예요. 딴거안 입고. 와, 진짜 너무 피곤하다. I'm going to America. 미국 가기 전에 사람 하나를 만나러 왔는데, 한때 미국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조언 좀 얻으러 왔습니다. 형님, 제가 이번에 미국 가잖아요? 또 미국 형님 살아봤잖아. 내가 라스베가스를 갈 건데,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올인이지. 아, 인생은 올인이구나. 알겠습니다. 내가 그말 들으러 왔어. 그래, 잘 다녀와, 올인하고. 공항에 생각보다 너무 일찍 왔어. 근데 여기 너무 잘돼 있다. 그리고 이거 봐. 이 새로운 여권, 이 새로운 여권으로 처음 가는 곳이 또 LA. 기대가 돼요. 생각해보니까 공항에 그렇게 많이 왔는데, 라운지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라운지 이용한 적이 어떻게 된 게. 오늘은 좀할수 있으려나? 드디어 이걸 한번 써보는구나. 와. 카드를 사용하면 쓸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가 이 라운지 쓰는 거였는데, 와, 이거 카드 만든 지 3년 만에 처음 와보는 거야, 처음. 딱히 먹을 게 먹을 거 없네, 근데. 내가 입이 짧아. 이거면 돼. 우아하게. 저는 이제 비행기 타러 가볼게요. 우리 LA에서 봐요. LA에서. 옆자리 예쁜 여자보다 놓고 노는 애가 훨씬 좋아. 미국이다. 와. 아, 이건 아니지. 아. 줄안 끝난다, 안 끝나. 와. 미국 무슨 심사하는 거 되게 심하다더니, 뭐 아무것도 안 하네.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 아무것도 검사 안 하고. 유심 28일짜리가 118불이야. 와, 진짜 물가 미쳤다, 여기. 미국은 차가 없으면 여행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제가 한번 대중교통으로만 여행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 플라이어웨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지금부터 40분 걸린대, 40분. 내가 살다 살다가 공항 버스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건 처음이야. 아, LA 시작이 안 좋아. 왔어, 왔어. 드디어 왔어. 버스 계산을 어디서 하지? 이거 공짜인가? 버스 내려가지고 여기서 계산하는 거네. 아, 이제 트레인 타러 가야지. 아따, 진짜 고생한다, 고생해. 헷갈려, 헷갈려. 어디로 가야 돼? 여긴가 보다. 3불 75센트. 허그. 오. 야, 이거 LA 쉽지 않네. 하여간 지하철은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해. 스크린 도어가 어딨어, 스크린 도어가 여기. 미국 지하철은, 아, 이거 뭔가 진짜 무섭다. 야, 씨. 무섭냐? 이 뭐가 다 이렇게 어두워? 칼 찔려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졸라 무섭네.
오, 이게 LA. 오호호호. LA. 여, 오, 여. 아, 오자마자 더럽게 뻑뻑거리네, 진짜. 어? 아따, LA 왜 이러냐. 어우, LA도 밤에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오우. 해가 지는 순간 그냥 바로 숙소 가서, 가만히 있어야겠다. 와, 씨. 느낌이 싸해. 구글 지도는 자국에서도 잘 안 되는구나. 지금 몇 바퀴 돌고 있는 거야, 도대체? 차 왔어. 오, 분위기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 8인실인데, 2박에 104불. 8인실인데? 뭐, 엘베 내리자마자 대마 냄새가 나냐? 아, 기대하면 안 되지. 아이고, 여기 있네? 아이고, 아이고, 발 앞에 있네? 아우, 대마 냄새. 우리 방인가? 오, 와우. 나는 이제 너무 궁금한 거지. 응? 어차피 이거를 못 넣을 거면은 이거를 왜 갖다 놨나 싶은 거지. 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지. 오, 그래도 지금 방에 나 포함해서 한 두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오, 양치만 하고 나가야겠다, 양치만 하고. 뭐야, 오, 샤워실이야? 오, 변기랑 같이 있어요? 어, 그랬죠요? 오, 두 개 있는 거예요? 오, 깔끔하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응? 근데 여기 이렇게 엄청 불을 꺼놨어. 와, 오, 좋다. 예전에 어디였지? 벨기에였나? 거기 호스텔에서 저기 현금 다 뜯겨가지고 내가 씨, 아우 조심해야지 안 되겠어 이제. 내가 진짜 대놓고 이렇게 캣콜링을 한 날은 처음 봤어. 저기 뒤에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어떤 차 타고 간 남자가 오 마이 갓, 익스큐즈 미. 와, 미친 새끼. 몰라, 엉덩이에 뭐를 넣긴 넣었나 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래, 사람이 말이야. 그나저나 미국에서 차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그 여기 LA 오면은 무슨 뭐 인앤아웃? 그거를 무조건 먹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딱 검색을 했는데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도 잠깐만 숨어야 돼. 왜 날 보지? 왜 날 볼까? 졸라 무섭네 진짜. 씨. 아, 이 새끼들 정상이 없어. 아무튼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인앤아웃 버거가 대중교통으로 35분. 요쪽 동네는 진짜 뭔가 너무 아니다. 너무 아니야. 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호주가 얼마나 안전한 나라였는지. 아, 물론 뭐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 봐, 이거 봐. 아, 이거 햄버거 먹으라고 죽겠어, 오늘. 총 맞겠어! 아우, 대마 냄새에, 오줌 냄새에 아주 그냥. 아, 빨리 여기 좀 벗어나야겠어. 여기가 좀 이상한가 봐, 여기가. 인앤아웃 먹고 바로 숙소 가야겠다. 아우, 더 있다가는 이거. 너무 어두워질까봐 씻지도 않고 나왔어. 어? 여기서 60번 타는 거 맞는데? 왜 이렇게 하나? 나는 당연히 인앤아웃 버거가 우리나라 무슨 뭐 롯데리아 맥도날드처럼 그냥 밖에 나가면 있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네. 야, 차 없으면 진짜 뭐 하나 먹기 힘들다. 어? 햄버거 하나 먹기 힘들어. 버스 기다리다가 해 다 진다. 해 다 져. 어? 와, 왔어. 야, 씨. 이런 거랑 같이 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야, 그냥. 어? 아. 아이고야,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야? 어? 어딨어, 인앤아웃. 맥도날드, 타코벨. 어? 너 어딨니? 너 없니? 어디, 어? 에? 제 여행 영상을 옛날부터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그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도 어디를 가야 할지 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짐 같은 것도 전날 새벽에, 어? 그때 대야 싸고. 그러니까 이 날씨 같은 것도 그냥, 덥겠거니 해서 그냥 반팔 입고 왔는데, 어우, 뭐하니, 저는 오늘 총 맞아 죽든, 얼어 죽든, 어우, 추워. 어우, 전 오늘 무조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찾았다. 아, 인앤아웃. 이게 대체 뭐길래, 어? 아, 이거 엄청 들어다 나오나 봐. 아, 줄 섰어. 내가 뭘 시키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10불 나왔네, 10불. 분위기 되게 좋다. 와, 대박. 일하는 사람 봐봐. 와.
여기 자리 맡아놓고 싶다. 내가 아는 사람 뉴욕 갔다가 이 가방 올려놔서 누가 뿌려갔는데. 사람들이 인앤아웃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야, 미국은 레몬도 있네. 오, 센스 있다. 아, 나왔다. 대체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그 난리들을 치는지. 어? 제가 먹기 전에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맛이냐고? 햄버거지. 최악이야. 최악. 얼마나 대충 만들었으면은 이 빵이 딱딱해. 응? 넣어봐. 아유,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나는 여기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무슨 맛일지. 응? 여태까지 맛있다는 햄버거 집에 다 가봤는데 다 햄버거야. 어? 다 햄버거였어. 다 프라이. 전부 다 프라이. 어? 근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어? 똑같구만. 맥도날드를 가도, 쉑쉑을 가도, 어디를 가도, 어? 다 그냥 햄버거. 먹을만해. 네. 역시 개인적으로 원탑은 빅맥. 빅맥이 원탑이야, 빅맥이. 이것도 엄청 먹더라고. 어, 매워. 아, 맛있다, 맛있다. 매워. 지금 저기 차 기다리는 게 한 줄, 두 줄, 세 줄. 와,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드라이빙 스루 하려고 그러는 거야? 대단하다, 대단해. 어? 여태까지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그렇게 큰 불편함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와, 미국은 진짜 잣될 것 같아. 아, 여러분, 혹시 그, 어우, 미국 LA 오시면은 대중교통 이용하지 마세요. 아,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 거야? 뭐야?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어? 야, 씨.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내거 햄버거 누가 만들지 모르겠지만은, 내 인생 역대 최악의 햄버거였어요. 빵이 부어놓고 밖에다가 한 10분 내비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딱딱해지지. 그 빵이 주더라고, 나한테. 아,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햄버거집 이름이 인앤아웃인가 봐. 어? 인앤아웃. 넣으면 바로 나오니까 그냥 아주 그냥. 버스가 8시 10분까지 오기로 돼 있었는데, 8시 50분으로 연착이 됐네요. 여러분들, LA에서는 우버나 렌트카를 이용하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방금 우버를 불렀답니다. 10분 뒤에 온다네요. 이렇게 미국 LA 1일 대중교통 이용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 how are you? 아, 너무 좋다. 이 길거리에 노숙자분들이 많더라고. 진짜 위험해, 여기 대략에. 무조건 우버 타세요. 진짜 위험하다, 대중교통이 타기. Here's good, man. Yeah, yeah. Okay. Thank you. Watch out with the cars, okay? Yes.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one. 여기 뭔데 파리바게트 있냐? Barista, a baguettist. 숙소 바로 왼쪽에 파리바게트 있었고 그 왼쪽에 쉑쉑버거 있었는데 괜히 저기 인앤아웃까지 갔네. 어? 아무튼 오늘 이렇게 미국 LA에서 1일 대중교통 이용해 봤는데, 아, 여러분들은 절대 대중교통 웬만하면 이용하지 마세요. 그냥 우버 이용하세요. 이 같은 거를 봤을 때 우버가 버스보다 12분 정도 더 비싼데,
우버가 훨씬 나아. 훨씬 빠르지, 안전하지. 어? 아무튼 뭐 저 같은 꼴 나지 마시고 나중에 LA 오실 분들 우버 이용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메이트.